다치면 어쩌려고 일로 넘어와? 아니, 너가 보고 싶어 죽겠는데 어떡해. 너 흉내 좀 내봤지. 너 손목도 다안 났잖아. 봐봐. 이러면 다 나아. 이모랑 아저씨 화 많이 나셨지? 아니, 그냥 뭐 조금 당황한 정도? 이모랑 아저씨는? 좀 놀랬지 뭐. 그냥 뭐 당황한 정도. 거짓말. 자기도 거짓말 했으면서.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웃겨. 우리가 뭐 그렇게 잘못했어? 어? 왜 이렇게 쩔쩔매야 돼? 조금 전에 뭐라 그랬지? 자기? 저기 뭐지? 얼마 전까지 숨기자고 하던 사람 어디 갔지? 아예 뭐 어차피 걸렸는데 뱃째 그냥. 뭐 엄마 허락 안 하면 나안 만날 거야 자기야? 그럴 리가. 여기까지 기어 올라온 거 보면 몰라? 오랜만에 투쟁본능 올라오네. 시승에 쟁취라고 이마에 띠라도 써붙일까? 머리띠 말고 대신에 이거 두르자. 예쁘다. 사람들이 왜 결혼 반지 끼는지 알겠어. 이거 하나로 소속감이 확 생기네. 마음에 들어? 응. 너무너무. 나 근데 궁금했어. 왜 반지 아니고 팔찌야? 그야, 너 어디 남의 영업장에 와가지고 루머를 양산하냐? 허위사실 유포죄로 뭐 세고랑 차고 싶어? 이게 은혜를 원수로 갚네. 어? 금팔찌는 못 채워줄 만큼 뭘 채워? 그런 지나가는 농담까지 다 기억하고 있었어? 일부러는 아니고 그냥 내가 너의 일거수일투족을, 너의 모든 말들을 다 담아두고 있었나 봐. 앞으로도 그럴게. 네가 하는 말 흘려듣지 않을게. 너와의 시간을 허투루 흘려보내지도 않을게. 너의 의미를 그냥 너 하나 꽉 움켜잡고 꽉 붙잡고 그렇게 살게. 그러니까 성유야, 나랑 결혼해 줄래? 이런 프로포즈 거절하면 그게 사람이냐? 인형이지?